네, 제트입니다. 오늘 설명할 공구는 니퍼입니다, 니퍼. 네, 니퍼는 굉장히 단순한 공구죠. 하지만 우리 전기전자과 친구들 중에 우리 처음 이 공구를 쓰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왼편에 있는 공구랑 오른편에 있는 공구가 있는데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이 끝에가 이빨이 딱 맞아 있죠, 이렇게. 근데 이쪽 공구는 끝에가 벌어져 있죠. 자, 요게 공구를 잘못 써가지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니퍼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파란색 손잡이 니퍼는 아마 제품을 구입했을 때 전자 니퍼라는 이름으로 구매가 된 제품들입니다. 이 전자 니퍼들은 전자부품 다리나 아주 얇은 구리선을 커팅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니퍼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거의 0.5mm 이하? 뭐 두꺼워도 0.8? 그 정도 두께의 구리선을 자르는데 적합하고요. 그 이상은 날이 망가져요. 얘네들이 얇은 선을 자르는 니퍼라는 거는 요 칼날을 보시면 알아요. 요 칼날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날이 한쪽에는 평면이고 한쪽에는 산이 져 있거든요. 요거를 외날이라고 합니다. 뭐 외날 니퍼라고 뭐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끝에 보시면, 아이고, 이게 광각이라서. 이게 날이 한쪽으로만 잡혀 있는 니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정밀용 니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얘네들은 정밀하게 작업하는 용도, 그러니까 얇은 금속을 자르는 그런 용도이긴 하지만, 날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구리선이나 알루미늄 혹은 어떤 금속을 하려고 손에 익다 보니까 이 전자 니퍼로 강제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열몇개 정도, 세 개가 벌써 한 10%, 한20% 비율로 벌써 고장 났는데, 이렇게 되면 끝에가 벌어져서 이게 못 씁니다, 니퍼를 결과적으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 니퍼를 쓰실 때는 항상 적정한 두께나 그 대상물이 되게 얇은 애들, 그런 거 자르는데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또 아는 다른 니퍼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총세 가지 정도의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은 이제 보통은 전기 니퍼라고 부르는 거죠, 제품군으로 따지면. 뭐왜 전기 니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시장에서 자르는 이제 니퍼의 어떤 작업 대상에 따라 이름이 붙는데, 요 왼쪽 거두 개는 약간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강선용 니퍼입니다. 강선. 그러니까 굉장히 고탄소광, 그러니까 철사라든가 굉장히 두꺼운 구리선 자를 때 쓰는 니퍼들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튼튼한 데다가 요 날을 보면 날이 양날이에요, 양날. 여기 날이 이쪽 면에도 있고요, 이 반대쪽 면에도 날이 있습니다. 양날이라서 힘을 균등하게 좌우로 분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니퍼는 얘가 강선 니퍼가 됐건 전기 니퍼가 됐건 뭐든 간에 좀 질긴 재질 아니면 두꺼운 재질을 자르는데 최적화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기 니퍼인데, 얘는 이제 좀 작은 거죠. 이제 작은 사이즈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 니퍼가 있고, 크기는 이렇게 정밀 니퍼, 전자 니퍼라고 하는 게 있다 해서, 여러분이 막 의식적으로 굵은 거를 내가 절단해야 돼.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전자 니퍼는 내리시고, 반드시 전기 니퍼로 자르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사람이 많고 이런 규칙을 안 지키면요, 이 니퍼가요,
유지보수가 안 돼요, 진짜로.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얘가 비싼 건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한 6개 고장나면, 이 강선리퍼 가격 나오거든요. 근데, 강선리퍼 혼자 이걸로 자를 수 있는 거 예로 하면은 다 망가집니다, 거의. 그래서, 외날 리퍼랑 양날 리퍼를 구별하고, 이름이 뭐라고 붙던 간에, 양날 리퍼는 굵은 걸 잘라도 된다. 여기 있는 거 양날 리퍼. 외날 리퍼는 모양이 어떻던 간에, 날이 외날인 놈은 다 이렇게 좀 얇은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무른 재질의 금속을 자르는 용도다. 하고 얘는 이렇게 뭐 트위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뭐 비트는 용도에 적합하지도 않아요. 외날이라서 그렇게 작업하면 날이 바로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비해 전기니퍼는 이 축이 이미 센터가 이렇게 잡혀있는 구조라 가지고 어지간해 이렇게 트는 작업이나 휨 작업도 잘 견딥니다. 물론 얘도 거칠게 쓰면 쉽게 망가지겠죠. 근데 그럴 때는 좀더 튼튼한 걸 써야죠. 그래서 이 니퍼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 딴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외날 리퍼는 무른 재질, 양날 리퍼는 좀 단단한 재질을 자르는 용도다라고 이해하시고 공구를 잘 골라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